Thank you.
거기 거디도 많이 하고 보기도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은 하루였던 것 같아서 좀 남은 라운드를 위해서 좀 하면서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한 라운드 보냈던 것 같아요. 샷도 물론 감이 좋아서 핀 가까이 붙은 게 많이 있긴 했지만 좀 한 중장거리 퍼팅에서 조금 퍼팅 감이 좋아서 좀 초반에 많이 버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후반에 샷이 조금씩 미스했던 곳에서 좀 실수한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마무리 끝까지 잃지 않고 잘 해서 좀 남은 라운드가 더 기대되네요. 16분을 좀 세컨 미스 샷을 쳐서 좀 남은 퍼팅이 어렵긴 했었는데 또 퍼팅이 좀 짧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오늘도 9홀에서 짧았는데 또 굉장히 어려운 라인이었는데 정말 그냥 뭔가 넣는 느낌보다 나는 붙이려는 느낌으로 쳤던 게 이게 또 파세이브까지 돼서 되게 기분 좋은 파세이브였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러고 조금 후반 라운드에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서 조금 초반에도 물론 집중을 많이 해야겠지만 좀 후반에 갈수록 좀 더 체력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더 좀 포커스를 좀 최대한 세이브하는 위주로 좀 신경 쓰면서 하면 좀 풀프는 워낙 아직 정말 장갑 벗어봐야 끝나는 경기다 보니까 초반에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후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최대한 지금 순간에 만족하기보다 좀 남은 홀들을 더 생각하면서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